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최근에 국가대표 스타들이 연이어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자, 어떤 일인지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 연결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혜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입니다. 네, 어떻게 바쁘게 보내시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이야기를 좀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그 동료 비하에서부터 고의 충돌, 또 불법 녹취 등 각종 의혹이 지금 저 끊이질 않고 있어요. 네, 지난 8일 한 매체는 심석희 선수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 코치와 나눈 사적 메시지를 공개했는데요. 네. 동료들을 향한 거친 발언과 경기 도중 고의 충돌을 모의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입장문을 통해 동료 및 코칭 스태프에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만 고의 충돌 등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는데요. 이후 평창 대회 기간 락커룸에서 불법 녹취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데 이어 과거 승부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관련 기관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사실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위원장으로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 양분환 연맹 부회장을 낙점했습니다. 심석희 선수는 일단 대표팀에 분리 조치된 상황입니다. 연맹 측은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등 국제대회 참가도 일단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대신 이유빈 선수와 서희민 선수가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체육상 경기부문 수상자로 심석희 선수를 선정했었는데요. 네. 이 또한 시상이 보류됐습니다. 심석희 선수가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 나설 수가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참가에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심석희 선수는 지난 5월 7일 1차, 2차 대표 선발전 결과 여자부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연맹이 9월 말 대한체육회에 제출한 쇼트트랙 롱리스트 명단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롱리스트는 각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올림픽 출전 선수 예비 명단인데요. 출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선수들을 포함해 제출을 하고요.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사실 쿼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월드컵 1차부터 4차 대회 결과를 통합해 배정이 됩니다. 월드컵 시리즈에 출전하지 않아도 다른 선수가 출전권을 따오면 그에 맞춰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마무리돼야 이 또한도 정해질 전망입니다. 그 심석희 선수의 그 사적인 대화가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됐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조재범 전 코치 측이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심석희 선수는 조 전 코치를 폭력 및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본인의 휴대폰을 증거물로 제시했습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로 해당 내용을 인지한 조 전 코치는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에 각각 지난 7월과 8월 진정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 전 코치 측은 지난 7월 2심 법원에 변은 이견서를 제출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언론사에 들어가면서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설상가상 준 전 코치 1심 판결문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심석희 선수 측의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조재범 전 코치 측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기초로 심 선수에 관한 언론 보도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 성폭행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한 성폭행 피해 여성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2차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좀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제 4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네.
분위기를 추스르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를 수습할 사령탑도 없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시즌 감독 없이 코치진이 이끌고 있습니다. 공모를 했지만 기준을 충족한 지도자가 없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팀의 중심을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쇼트트랙은 그간 효자 종목으로 확실한 존재감을 뽐냈던 종목인데요. 지난 평창 대회까지 한국이 딴 31개의 동계올림픽 금메달 가운데 24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왔습니다. 각종 악재가 터지면서 한국 쇼트트랙의 위상이 크게 꺾일 수 있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자, 또 배구 쪽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재영, 이다영 그 쌍둥이 자매 결국 그 그리스로 떠났죠. 네, 그렇습니다. 16일 인천공항을 통해 그리스로 출국을 했습니다. 지난달 29일 국제배구연맹 직권으로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한 지약 3주 만입니다. 앞서 12일엔 주한 그리스 대사관에서 취업비자 발급 인터뷰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선수는 출국 전한 매체를 통해 해외 진출이 결정됐지만 마음이 무겁다면서 과거 잘못된 행동을 책임져야 하고 또 배구 팬들과 학창 시절 폭력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고 반성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저 학교 폭력 이슈에 또 사생활 논란까지 정말 시끌벅적했지 않습니까? V리그 최고 스타였죠. 이재영, 이다영 자매는 지난 2월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됐습니다. 소속팀이었던 흥국생명으로부터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고요. 또 국가대표도 내려놔야 했습니다. 그러자 자매는 밖으로 눈을 돌렸는데요. 해외 진출을 꾀했습니다. 대한배구협회로부터 이적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국제연맹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이슈로도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다영 선수가 2018년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현재 이혼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 남편은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사실과 더불어 이다영 선수로부터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다영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요. 오히려 상대가 이혼을 조건으로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유, 참 복잡복잡하네. 이두 선수의 새로운 팀은 어디입니까? 네, 그리스 PAOK 테실로니카 구단입니다. 17일 오전 공식 SNS에 자매의 사진을 올리는 등 구단의 기대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재영, 이다영 선수는 각각 보너스를 제외한 연봉 6만 유로 또 3만 5천 유로에 계약을 했는데요. 국내에서 받았던 연봉과 비교했을 때는 80% 가까이 깎인 금액입니다. 하지만 구단으로부터 아파트와 자동차, 뭐 통역 인원 등 이런 부분들을 좀 받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메디컬 테스트 등 절차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팀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리스 데뷔전은 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1일 올림피아 코스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계속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소식으로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번 기회에 그 체육계 전반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네, 이번 사태를 단순히 선수들의 개인적인 일탈로 보기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부터 되짚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령 쇼트트랙의 경우 정말 오랫동안 파벌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이번 사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 현장 반응입니다. 뭐 한체대와 다른 학교들 간의 파벌 싸움이 여전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조재범 전 코치가 2018년 썼던 옥중 편지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엘리트 체육 의식, 또뭐 성적 지상주의, 이런 얘기들도 다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가르치는 인성교육이나 사회화 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운동에만 몰두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요.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주무부처인 문체부나 체육계 대표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제대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후부터 하나하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이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와 함께 했고요.